6881. 뭐가 없는 거지? 뭔가 없는 거 같은데? 633. 아, 가일 레드 파이드 시로군요. 추억. 어, 이거 내가 판 거 같은데? 왜 이렇게 나딩이야? 어, 나딩어. 아닌가?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어,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할 수 있나요? 들리십니까? 아, 잘 안 들려요. 증폭 같은 걸 차라리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. 마이크 어떻게 크게 크게 어,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요. 아, 되셨습니까? 아, 네네. 아, 네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어, 이제 지금 신전에서 사냥하는데 네네. 예, 리맨까지 가려고 하는데 리맨 원킬이 날까 궁금해서. 안 날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더 올려야 되는데 뭘 더 올리면 될지. 리튬아트 언제 탔습니까? 9월 초인가? 아, 9월 달에요. 아, 그렇군요. 아, 딜이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수도 안 될 것 같고. 그래서 올리려면 한 팀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어떤 걸 좀 올려야 돼. 한 팀만 바꾸면 신전에서 데미지 얼마나 나와요? 어, 핸드폰 키면 3억 줄 수 있고, 핸드폰 없으면 한 2억 조금만. 어, 1억 되면은 턱도 없는데. 어, 2억 나오잖아. 스타뮬레이터 쓰고. 아, 랩차 때문에 더 나기 힘들 텐데. 2억이 나온다. 신전, 아, 리맨 체력 몇입니까? 신전 체력이요? 리맨이. 어, 리맨 체력 몇이지? 리맨 체력이 몇이었죠? 아, 리맨이 몇이더라? 아, 리맨 7억인가? 그랬던 것 같은데? 어, 어, 제가 뭐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. 아, 수공이 거의 한 1300만 넘어야지 원킬 날걸요? 1500만?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요? 네네. 스타뮬레이터 아,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거의 한 1000만에서 한 1500만까지는 넘어가야지. 그리고 왜냐면 이제 가면은 랩차 나죠? 네.
네. 랩처 데미지 안 들어갈 것이고. 아. 저 같은 경우는 이템 셋에다가. 아! 아, 이거 좀 없애겠습니다. 자꾸 제가 먹는군요. 아, 제 템셋 보셨나요, 혹시? 어, 네. 저, 근데 22성이어가지고. 네네. 제가 그걸까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아, 저 같은 경우는 무기도 000에 00이고요. 보조는 비슷하고, 그죠? 네. 엠블렘도 00에 00댐인가? 아, 그냥 아예 공격력으로 다 구별 하셨구나. 아, 네. 그럼 또 막 사냥만 할 게 아니어가지고. 옵션을 바꿀 것 같진 않은데. 제가 지금 없는 게 도미랑 하트가 아예 없거든요. 맥을 빼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. 근데 60, 차라리 이 지금 목걸이 맥템을 팔고 반지 맥템을 하나 산 다음에 도미를 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. 아, 많이 올려야 돼가지고. 확 올려야 되거든요.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도미랑 하트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. 모자랄 것 같은데. 너클 말고 뭐죠? 어떤 거요? 아니. 정말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아, 클로. 아, 무기를 공포로 바꿔도 그건 답이 안 되겠는데요. 와, 이게 풀메소에 걸렸네, 최근에. 아, 너무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?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어허. 답은 포스트밖에 없는 건가? 여기다 수공을 못해도 한 500만원 올려야 되는데. 500만원? 아, 그렇죠. 한 500만원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도미? 하트랑 도미랑 끼면 300만 올라갈 것 같아. 도미 어느 정도 키실라고요? 어, 17승 레전드리로 맞추면 될 것 같아. 어려울 것 같은데요? 안 되네. 나가졌습니다. 나가졌다고요? 네네, 잠시만요. 아,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조금 깎다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? 그런가요? 아, OTP 점령. 아마 수공이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한 500만 이상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 두 개 바꾼다고 해봤자 200만 정도밖에 안 오르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. 근데 17성에서 22성 가는 것도 그렇게 막 많이 안 오르지 않나요? 그래서 꽤 오르긴 하죠. 그래도 한 50만 정도 오르지 않나요? 한부이랑요? 원래 100만 오른다고 치면 한 150까지는 오르지 않나요? 뭘로 맞춰야 되지? 저라면은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별을 다 끝까지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무기류는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네, 무기류는 좀
잠재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. 그러면은 실상적으로는 나머지 22성으로 올려서 잠재를 바꾸는 수정도? 실질적인 수가 그 정도 될 것 같네요. 도미랑 하트를 사고 전부 다 22성을 찍어봐야 되는데. 네네. 22성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나머지를. 저는 패착 자체도 안 돼 있어가지고 패착보다는 일단 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벨트도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. 근데 벨트는 탈별로 바꾸면 그렇게 많이 안 오르거든요. 당연히 실성 정도만 보고 있으시니까요. 맞나요? 네, 네 맞아요. 그 실성을 아예 해야 되는데. 이거는 다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7억, 8억 나와야 되니까. 지금 1억대 후반 아니에요. 그럼 실질적으로는 데미지를 더 많이 올려야 되니까. 페널티도 있으니까. 그러지 않을까요? 아, 나머지를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?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엔 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군요. 아, 네. 반지. 매일 100에 아액 20만 하시려는 거죠? 네, 아액은 더 이상 안 하시고 매일 100에 아액 20만 하면 자본적 여유는 있습니까? 제가 지금 엠블렘 18% 띄우는데 코인을, 아 그 뭐냐, 큐브를 900개를 써가지고 지금 자본이 막힌 상태입니까? 예, 네, 지금 모자 10% 띄우는데도 60억 들었고. 아, 요럴 때 바꿀 수 있는 게 놀장템들 갖고 오면 좋을 텐데 말이지. 제가 지금 놀장템을 팔고 있거든요. 카르타 모자 이런 거는. 아. 확실히 놀장이 좋긴 한데, 에솔 쪽으로 안 되니까. 얼장 같은 거나 이런 거 바꾸는 거 나쁘지 않지. 얼장을 얼장이 어차피 20%니까, 얼장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. 반지도 이제 놀 12반지라든지 있긴 있으니까. 거기에 도미 하나. 그 정도면은 얼추 느낌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잠재 좀 맞추고 하면은 놀 12반지라고요? 도미에다가 얼장 맞추고. 그러면은 반지 두 짝을 이모탈링 쪽으로 빠져야겠네요. 네. 그거 말고는 나머지 22성 말고는 그 선택지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빡세군요. 네네. 레벨 올리고 포스 올리는 게 쉽나요? 이때 하나 올리려면 한 달씩 걸릴 텐데, 그죠? 맞아요. 그럼. 포뽕이 몇이죠? 1200 몇이지 않나? 포스가요? 대뽕 받으려면요. 1270인데. 그쵸. 200, 300도 올려야 되는데. 그럼 30개월 걸리는 건가요? 아니죠. 한 5개월을 걸리는 거죠. 이게, 내년 4월인가 완성이 되거든요. 계산을 해보면.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2킬라면 사냥이 제대로 안 되겠죠? 뭐라고요? 2킬이면 사냥이 제대로 안 되겠죠? 제가 하는 사냥터요? 네. 원킬이어야 돼요. 올라가면서 그거? 치고 올라가야 돼가지고 원티가 안 나면 안 죽어요. 260까지 신전에서 사냥해야겠군요. 그것도 괜찮죠. 뭐 랭커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신전에서 하는 것도 괜찮죠. 경험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. 요새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리 찾기가 힘들어서. 알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? 네. 네, 고맙습니다.
바이퍼요, 바이퍼.